천천히 그대로 치골 쪽을 위로 올라갈 수 있게 골반을 말아서 다시 한번더 천천히 오리궁뎅이 갔다가 다시 그대로 치골을 위로 쓱 올려볼게요. 다시 천천히 오리궁뎅이 만들어주시고 다시 치골을 위로 올려주세요. 저희 두 개만 더 가볼게요. 마시면서 살짝 오리궁뎅이 했다가 다시 치골을 위로 후 아래쪽 배랑 연결시켜주시고 하나만 더 가요. 오리궁뎅이 쓱 했다가 천천히 치골을 위로 올려서 유지.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발바닥을 조금 더 바닥을 눌러내면서 엉덩이를 공에서 살짝 누르는 느낌이 아니라 떨어뜨려서 살짝 뛰어볼게요. 공중부양 하듯이. 그럼 발바닥이 바닥을 눌리면서 엉덩이 쪽에 혹시 힘들어 느껴지실까요? 오케이, 잘하셨어요. 다시 그대로 엉덩이 가볍게 공으로 아시고 닿죠? 이때 공을 뒤쪽으로 굴려서 상체를 위로 살짝 올라오게 되면 훨씬 더등 쪽으로 힘이 들어갈 거예요. 다시 그대로 아래로 내려왔다가 괜찮으실까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셋, 이해되시죠? 머리는 앞으로 길어지는데 손이 공 쪽으로 뒤로 밀리면서 상체 같이 위로 띄워져요. 다시 그대로 내려왔다가 마시고 다시 네 개. 후, 가슴 활짝 위로 보여주면서 상체 위로 올라와 주시고 다시 그대로 아래로 내려갈게요. 다섯. 후, 위로 올라오니까 어떤 느낌 드시냐면 배 힘들어가죠. 갈비뼈 쪽, 날개뼈 쪽 위쪽 부분에 힘이 들어가고 브라라인 쪽에 힘이 들어가면 굉장히 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그대로 내려왔다가 다시 여섯. 손 밀어서 가슴 활짝 올라와서 자, 여기서 유지 한번 해볼까요? 마시고 아래쪽 배 살짝 쑥 끌어당겨서 다리 뒤로 길어지면서 머리 앞으로 길어지게. 그럼 아까보다 조금 올라오는 시간은 조금 더 걸린다는 느낌은 있는데 힘이 훨씬 더잘 들어가서 몸에서 안정감이 있으실 거예요. 다시 그대로 아래로 내려갔다가 우리 세 개만 딱더 가요. 마시고 다시 배 힘주고 다리 뒤로 길어지면서 몸이 앞으로 쭉 뻗어지면서 가슴 활짝 유지. 다리 뒤쪽으로 쭉더 뻗으려고 한번 해볼게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시 천천히 그대로 내려왔다가.